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렸죠. 아, 네. 진짜로. 근데 이상한 거 네. 우리가 셋 중에 한 사람은 꼭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게스트를.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아 나도 몰라. 우리 셋 다 모른대요. 신부장님도 모르세요? 네.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 아예 셀프 모르는 사람 집 가는 거예요? 근데 왠지 불안이 엄습해.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33회는 네. 여태까지 맛보기였다는. 오늘 누구 하나 안 올까 봐 말을 안 해준 거구나. 누구 하나 안 올까 봐 선수촌이라도 뭐 아니,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토끼야 주택도 아니고 어, 뭐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얼마나 그렇다는 얘기 거지? 응. 자 네, 내려서 오른쪽 이, 어 여기네 여기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아니 그리고 애기가 있나 봐요? 있나? 네 오, 아이 있는지 어, 어머 문이 열려있네 심지어? 열려있네? 어? 이거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머, 저거 어머. 뭐야? 이거 저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심하네, 키가. 도대체 그치, 나만 하다. 어머, 이건 무슨 신발을 이렇게 웨딩 슈즈 아니야, 이거? 아, 웨딩 슈즈군요. 아, 이거야. 어머, 어머, 어머. 마누라. 내 신발. 밟는 건 이것만. 임요한 러브 김가연. 어? 2016 5월 8일. 아, 김가연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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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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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챙기는 거 하며 고고고 눈빛도 그렇고. 임요한 선수는 전 세계 e스포츠의 황제였거든요. 그렇죠. 우승 임요한. 아침 여신이잖아요. 아, 한심으로. 그렇죠. 제가 국민학생일 때. 아, 언니, 아, 부끄러워요. 아니, 근데. 네. 어. 뭐가 많네요. 아니, 일단 수석 먼저. 수석은 네. 누가 모시는 네. 거예요?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애지중지 하셨던 거를 저한테 물려주셨는데 애들이 좀 갈 곳을 잃어가지고. 아, 그럼 이 친구들은? 그쵸, 다 이제 엄마가 보내주신 야, 이거는 진짜 무슨. 대충 봐도 심상치 않다. 약간 이게 알라딘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예, 그런... 예.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지금. 어우, 웃긴 것 같은데? 이게 예. 되게 유명한 건데. 잠깐만. 코카콜라 내 온게임 내 스타리그 아니, 2001년. 어, 이거 되게 유명한 그 경기의 예. 우승 트로피인데요. 이거를. 예,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예. 정말 저한테 귀중한 트로피인데 이런 이제 직을 받고 있던 아니 저기 안에 들어갈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일단 제가 여기다 놨는데 이게 선수 임요한의 사실 제 현실입니다.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나눠야겠네요. 아 네 일단 궁금합니다. 가보시죠. 네. 자. 자. 네 여기는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많아요? 별거 없는데? 도자기 도자기. 아니 몇 개 안 돼요. 김가연 씨. 뭐야 이거. 골동품을 이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 판매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까 마찬가지로 엄마가 또 주신 게 계속... 어머니 컬렉션? 네 어머니 컬렉션. 둘이만 이제 좀 지낼 때는 여기가 아 하면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진짜요? 진짜 화 벌판이었어요 그때. 아, 진짜. 우리 남편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딜 둘러봐도 빈 공간이 없어.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둘러볼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거실 먼저 보시죠. 네.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 봐요. 이거를 네, 저희가 좀 이거를 옮길 수 저희가 옮겨 놓고. 혹시 피아노는 그러면은 네. 이게 또 둘째. 네, 둘째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필요한 거고. 네. 요 테이블은 그러면은 둘째가 공부하는 테이블. 네. 아. TV도 보고 발도 올리고 뭐 간식도 먹고 막 이런 건데. 부장님. 네. 그, 잠시만. 왜요? 뭐 있어요? 불 뭐래? 어머나. 와, 야. 어머나.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저희 예. 이제 제가 음식을 하면 예. 보통 이제 택배로 많이 보내잖아요. 아, 뭐 음식을 택배로까지 보내요? 아니 이게 진짜 네.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인들한테 보낼 때 이렇게 야, 택배로 보내고 막 놀러 그러니까 놀러 오는 지인들만 주는 줄 알았는데 택배로까지 보내요? 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머. 사이즈별로. 어머나. 와.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이런 안쪽까지 있어요. 근데 꺼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 아니요, 잘하면 꺼내요? 잘 꺼낼 수 있고. 아니, 중요한 건 예. 저 냉장고에 저 뒤에 벽장이 예. 있어요. 상당히 깊은 벽장이 있는데 있어요. 저거 안에 못 쓰고 있어요. 냉장고 들어온 순간부터 못 쓰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스티로폼 뒤로 해서 갔었는데 스티로폼 하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와 뭐가 많아요? 많은데 저는 못 갑니다. 네.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거는 진짜 거의 종갓집 할머니 냉장고가 이렇거든요. 뭐야 저기 꼭 찬 거야 지금? 종갓집 맏며느리도 아니고 할머니들. 제가 이제 요리를 많이 하는데 요리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대용량으로 하고 또 지인들이 이제 아 저번에 먹었던 뭐가 맛있어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면 택배로 싸서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필요한 것들, 뭐 용기들이나 아니면 재료들, 그리고 뭐 택배 상자로 보낼 만한 거, 노크,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주문할 때 하나 주문하느니 많이 대용량을 하면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어차피 내가 쓸 거라서 그래서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저의 욕심입니다 라는 말을 되게 어렵게 하네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로 뭐 깨 40kg, 고춧가루 100근이 그 주방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가시죠. 한번 가볼까요? 네. 와 대박이다. 이야. 대박이다. 야 여기는 아까 네. 야 근데 그, 와. 네. 거기죠, 제 고춧가루 100근이. 네, 제조하는 그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젠 예사롭게 안 보이고 공장 같아요. 음식 공장. 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다시 와. 잠깐. 집게.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예. 와. 예. 많죠. 혹시 고깃집 창업했다가 뭐 어떻게 잘 안 된 건가요? 이 집게 왜 이렇게 많아요? 촬영장에서 이제 예. 드라마 촬영하면 저희 이제 밥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런 제가 이제 도시락을 다 싸가요. 난 가연 씨랑 같이 드라마 해야겠다. 넣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출장 뷔페처럼? 일명 가연밥차라고. 근데 되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맛있어서. 대용량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뭔가 다 대용량이 필요하고. 필요한 집이라서. 자, 이 집도 한번 봐볼까요? 네? 다용도실인데. 여기 인마트는 뭐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네. 시중에는 둠마트가 있잖아요. 네. 이마트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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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인마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마트예요? 예, 네, 맞아요. 이 공간이요? 아, 그럼 네. 임요하시 마트? 저 안에 과자고 뭐고 다 있었는데, 네. 네. 그 한 번 비워진 뒤로는 다시 리필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과자에 놓을 네. 자리가 좀 없어서. 무색합니다 지금. 아, 그 임마트가 좀 약간 무색. 네. 아, 자 임마트. 네. 네. 뭐. 아니 근데 이렇게 난관에 부딪혀보기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비울 게 없어요. 우리가 봐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네. 주방이 절대 좁은 집이 아니에요. 좁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방 자체가 되게 넓게 나온 집인데 지금 이렇게 좁아졌어. 이 장들도 맞아요. 다 들어오고 아니, 이래서 수납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맞아. 지금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는 이제 가장 요리를 하면서 주 핵심인 애들이다 보니까 좀
내가 여기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갖다 놓고 쓰게 됐는데 사실 배치만 잘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주방은 좀 공간 재배치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안방으로. 안방으로. 네. 안방은 뭐 그냥 뭐 간단하게 침대하고 침대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 검은색 어디 갔어? 아유, 왜요? 잠만 자는 곳이라며요. 퇴근할까요? 응? 잠은 잘 것 같아요. 어? 잠은 잘 것 같아요. 깔끔한 것 같은데? 쇼 심플하지 않나요? 엄청 심플하죠? 잠자고, 옷 입고. 여기 지금 뭐가 바깥으로 뭐가 잔뜩 있는데 원래 이런 상태인 건가요? 네, 원래. 이게 안 돼? 원래 이런 상태인 건가요? 네, 원래 그런 상태. 뭐 화장실 아니에요, 보통 여기가? 네, 이쪽 뒤는 화장실입니다. 어우, 와. 세상에. 오, 베란다, 발코니가 또 있네? 그 안쪽에는 창고예요. 와, 이거 세제 봐. 어머, 와. 별거 없죠? 아니요, 아니, 별거 많아요. 이거 뒤에는 별거 없더라고 하시는데 별거 아닌 게 되게 많아. 그렇죠, 별거 없죠. 이거 반도 안 찼잖아요. 예? 예? 아, 이 박스들은 뭐예요? 이제 천 같은 것들, 이제 한복천이나 뭐 누비송천 막 이거 있고. 아. 뭐 여기는 저희 남편 옛날 티원 티원의 그 유니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소중히 가지고는 있는데 어디 둘 줄 몰라서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니 그럼 이 지금 서랍장도 꽤 많네요. 야, 네. 다 뭐가 들었네. 이거는 이제 안 입는 그냥 뭐 스웨터들 이런 그럼 거. 그럼 비워도 되겠네요, 안 입는 거면. 아니, 아니요, 이제 지금 안 입는. 예. 아, 예. 지금 철인데? 지금 이거 입을 철인데? 아니야, 내 지금 안 입는. 그럼 언제 입어? 언제 입어요? 지금 철인데. 자기까지 왜 그래? 내 옷이 안 입어. 어머! 어, 이게 뭐야? 비즈다. 예, 비즈 공예. 아, 아, 이게 지금 이거, 이건 거예요? 네. 심심할 때라고. 제자도 아닌데 뭐. 우와. 됐네요. 저는 근데 가연 씨가 이런 시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도를 실패한 게 되게 많거든요. 아~ 그게 다 차곡차곡 쌓여서 창고로 갑니다. 아~ 네.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은 저희는 안 봐도 돼요. 아니요, 한번 보시는 게 좋을걸요. 네? 아니, 저희 화장실은 안 보는데. 화장실은 살짝만 이제 조금 살짝만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네. 화장실 왜? 네. 야, 잠깐만. 왜? 야, 씨, 잠깐만요. 왜 나와? 저 욕할 뻔했네. 잠깐만, 왜 나왔어요? 아니, 아니요. 잠깐만, 뭔데? 나와봐요. 아니, 나와봐요. 나와봐. 아니, 화장실 보지 마, 보지 마. 무조건 나와봐. 보셔야 돼요, 화장실은. 네. 아니, 안 돼, 화장실 보세요. 뭐예요? 안 보여. 나는 갈래요. 저 죄송합니다. 아니,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제니퍼 레스맨한테 죄송하다 얘기해 주세요. 아, 마이 갓. Run, boy, run. This world is not meant for you. Run, boy, run. They're trying to catch you. Run, boy, run. Running is a victory. Run, boy, run. Beauty lies behind the hills. 저 뒤쪽 여기 왼쪽 보시면은 샤워기가. 어머! 네. 샤워실인데 샤워를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기서 그 아무도 못 쉬었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따님이 7살이면 한참 욕조를 쓸 나이잖아요. 네. 그럼 욕조를. 아, 사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욕조를 쓰워주게 하고 싶은데 이게요. 그러니까 얘네가 주로 쓰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둘 데가 없어서 먼지나 이런 게 안 쌓이게 하려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의 몇 년 동안 여기서 샤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해서 선풍기 이제 시즌 되면 꺼내고 캠핑하는 그 천막 다 여기 다 있고 뭐 가습기나 뭐 이런 거 여기 전 또 소금 간수 빼는 거는 또 이 안쪽에다 넣어놓고. 어머! 소금 간수를 빼시네. 저 어떻게 뺄 거야 저거?
아니지, 다 쓰는데 푸대 빼가. 어떡해요, 간수까지 빼서 하시느냐. 대박이다. 제가 여기가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가시죠. 네. 가시죠. 자. 개인적으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그 프로게이머 이묘한의 방. 그렇죠.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막 딱 그 컴퓨터 장비 탁탁 돼 있고 약간. 이제 그가 스타리그의 모든 것을 그서 말한다. 모니터 세팅 싹 돼 있고. 그럼요. 테란 황제 이묘한의 딱 공간이다. 의자도 엄청 멋있을 네. 것 같아. 반만 제 방입니다. 네? 반만? 가시죠. 반만 제 방입니다. 반만. 예. 네? 반만? 가시죠. 반만 제 방입니다. 반만. 예. 네. 이 갑자기 제 봉틀? 그렇죠. 이게 이제 반을 딱 갈라가지고 오른쪽은 자연 씨 방이고 왼쪽이 제 방입니다. 네. 근데 이 방이 요한 씨 말씀대로 진짜 요한 씨만의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간도 이제 거의 다 활용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때문에. 지금 이불도 많고 원단도 있고 막 그랬는데 꺼내질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슬픈... 근데 그 사실 이 방의 반이 제가 쓰는 공간인 줄 알았더니 반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아 무슨 소리야? 맞긴 맞네. 네. 이거 딸랑 하나 가지고 이 옷장 두 개가 다 자기 건데 무슨 소리예요? 두 개가 형님 거면 두 개는 누구 거죠? 두 개는 제 거고요. 공평하잖아요. 아니요, 이거 여기 위에 책 같은 거 다 제 거 하나 없습니다. 아니 책이 뭐 얼마나 된다고요? 이런 건 집어줘야 돼. 이묘한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보면 아 저희 여기 냄비 받침으로 쓰던 거 이묘한의 드랍십. 드랍십. 와우. 아 저희 여기 냄비 받침으로 쓰던 거 이묘한의 드랍십. 드랍십. 와우. 아니 잠깐만. 냄비 받침으로 썼다고요? 트로피는 쓰레기통으로 쓰고 어? 내 책은 냄비 받침으로 쓰고 아니 왜 장난 지금 날아가냐? 이미 쓴 거 같은데 약간 뒤에가 그러니까. 아 그러네. 아니 신이야. 신이야.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최전성기 때 황제였잖아요. 진짜 대단한 분인데. 고마워하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두 분한테 이 방이 어떤 용도이길 원하세요? 지금 뭐 말씀만 들어봐도 이제 알겠죠. 이게 제 방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네. 상황에 따라 가연 씨가 원하면 제가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 방도 네. 없어요. 저는 트로피만 아니면 다 싹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고 침대 같은 부분도 지금 싱글 침대예요. 예. 그리고 벽이 쫙 붙어있기 때문에 누웠을 때 이렇게 딱 팔을 쫙 펼 수가 없어요. 불쌍하다. 네. 좀 약간 제가 좀, 네. 좀 덩치가 좀 그래도 네. 있어서 꾸겨서 자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제 집에서의 제 위치입니다. 황제 이묘한. 제 위치. 스타크래프트 황제 이묘한. 황제 이묘한. 네. 개인적으로 제 공간이 확보되고 이거는 나만의 공간이다. 이 생각 이 상황만 나오면 저는 무조건 철저하게 정리하고 다닐 자신이 있어요.